안녕하세요. 오늘은 3월 7일 목요일입니다. 아침 7시 50분인데, 제가 오늘은 조금 일찍 왔습니다. 어저께는 아예 못 왔고요. 이게 이제 요즘에 제가 또 치우고 청소하는 일이 좀 많아져가지고, 구조 변경. 제 사업장에서 좀 구조 변경이 생겨가지고,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, 이제 구조 변경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가지러 왔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철거한 이 비닐 요것도 뜯어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갖고 왔고. 자, 어쨌든 뭐 계속적으로 치우고 또 새로운 단장을 기다리고 있는 텃밭입니다. 이것도 안 잠근 것 같네. 아이고, 근데 뭐 이렇게 날씨가 춥지도 않고 지금 뭐 그냥 아주 따뜻한 그런 기분입니다. 물론 지금 어우, 잠깐. 야, 여기 보세요. 지들이 왔다 갔나? 무슨 발자국이 이렇게 있네요. 야, 물고기 두 마리가 있었는데 여기 버들치가. 지들이 와가지고,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, 아유. 보시면은, 발자국 있잖아요. 여기, 버들치 두 마리가 있었는데, 저게 뭐 쥐겠죠, 쥐. 쥐 아니면 뭐이 발자국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? 쥐입니다, 쥐. 쥐는 야채는 안 먹을 거니까 야채는 안 건드리고. 이렇게 지금 상추가 또 하루 이렇게 또 한번 물을 이렇게 가만히 지금 주는 이유는 흙탕물이 섞이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. 쥐가 어느 쪽으로 해서 오든 오긴 올 텐데. 아이고, 상추들이 그냥 아주 흙에 키운 애들하고 상토하고 키운 애들하고 깨끗함이 차이가 이렇게 확연히 다르죠. 네. 야, 여긴 진짜 많이 자랐네. 자, 뭐 키우진 않고 먹진 않고 키우기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바빠가지고. 아. 먹는 여유를 보여드려야 되는데. 자, 그래도 뭐 온실 안은 그래도 포근하니까 이 정도지. 바깥에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지금 상황이죠. 이런 거 어떻게 밖에서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텃밭 안에서는 상추들이 지금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너무 이른 아침이라서 또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. 물을 주면 또 추위를 탈것 같아서 적당하게 이것도 이제 가져가야 돼서 장비 같은 걸. 상추하고 뭐 이런 씨앗들 많이 엄청나게 뭐막 흩뿌리기도 하고 막 그랬네. 오! 야, 상추가 이거 올라오네요 벌써. 야, 이게 빨리 올라오네. 뿌린 지 얼마 됐다고? 덮어줘야지. 역시 지금 얘 안에 온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올라오네요. 자, 어쨌든 뭐 가만히 두는 게 지금은 상책이에요. 뭐든지 괜히 들쳤다 폈다 하면은 오히려 안 좋습니다. 저희 창조적인 공간, 이 온실 텃밭에 상추 키우기, 그 다음에 또 물고기 키우기, 민물고기죠. 아주 그냥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세요. 자, 그리고 이제 지금은 물이 다 말랐는데 여기도 이제 똥바가지로 이제 물을 풀수 있는 공간입니다. 네. 자, 조만간에 한번 또 이제 깨끗한 물로 한번 상추 이파리를 좀
씻어주듯이 한번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자, 이쪽은 뭐 그냥 큰 변화는 없어요. 네, 달래들이 달래가 아주 잘 자라고 있고, 네, 그렇습니다. 자, 눈이 조금씩 오고 있는데 뭐 아주 미미하게 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곰치밭인데 곰치들이 이제 보세요, 이렇게 땅을 밀어내고 새싹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. 여기저기서 곰치들이 그 취나물이라고 해야 되나, 이거 뭐냐, 그러니까 취 야생 그 취 곰치는 아니고 취도 있고, 그리고 이렇게 명이나물, 야 명이나물도 이렇게 또 새로 올라오는구나. 한번 이렇게 심으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이 뭐라 해야 되나, 취나물과 한 것들, 곰치, 명이나물, 취나물, 네. 아주 좋습니다. 저희 텃밭은 이제 뭐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다시 뭐 할 게 없어요. 뭐 기다리면 됩니다. 봄을 기다리고. 네. 자, 이거 고양이들이 계속 와서 파가. 야, 나중에 고양이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. 앞에다 개를 묶고 놓든지. 네. 항상 이렇게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게 와서 순찰하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일과인데, 이제 바빠가지고 이제 이런 일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. 이제 수업 나가야 되지, 다음 주부터는. 수업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시간 강사들은 계약한 대로 딱 몇 차씩, 일주일에 수업 다섯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아직은 한 군데 더 이제 통보가 남아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물이 완전 바짝 말랐죠. 블루베리 밭은. 네, 잘 썼죠. 그리고 물을 잘 모아놨기 때문에 아주 걱정이 없습니다. 야, 뭐 거름도 다 주고. 네.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희 텃밭의 모습들을 지금 비춰보고 있습니다. 다시 상추밭으로 들어와서. 아, 온도가 틀리네요, 온도가. 자, 물을 뭐 어저께 또 줬기 때문에, 아, 어저께 일요일날 줬나? 뭐 줄 필요가 지금 없기 때문에 안 주고, 아, 오늘은 진짜 이제 해야 될 일들을 좀 오전부터, 제가 또 오전 시간이 한가로운데 오늘은 수업도 없고, 다른 때 같았으면 목욕탕 가려고 계획을 할 텐데, 벌려놓은 일이 산더미예요. 그거를 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을 떨고 아침부터, 아유, 뭐 일이 있으면 또 잠도 안 와. 네, 일이 뭐 해결돼야 잠이 오지. 참, 이게 성격이 참 안 좋은 성격인데, 이런 거. 진짜 안 좋은 성격이야. 본인을 너무 혹독하게 하고 좀 이렇게 고생시키는 성격입니다, 제가. 제 자신은. 뭔가 이 길이, 일이 없고 해결됐을 때는 편안하게 두 팔 뻗고 잠을 잘 자는데, 중간에 한번 깨면은 머릿속에 계속 구상이 막 돌아가니까 잠을 못 잡니다. 아. 자, 감나무도 이렇게. 제가 이제 또 나무들 관련돼서 어쨌든 가지치기를 다 했는데, 아, 한번 가지치기 관련돼서도 또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잘라줘야 되는 것 같아요. 이 가운데 이거를 도장지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잘라주게 되면 앵두나무가 이게 좀 사방으로 좀 자라겠죠. 그래서 조금 더 키운 다음에 저거는 좀 잘라주고, 하, 체리나 이런 거, 아, 모르겠어. 잘 뭐 나무가 다 비슷하지만 가지치기 하는 게 어쨌든 이것도 이게 좀 쭉쭉 자라고 있어서
이렇게 도장지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 잘라줘야 되나. 예, 잘라주게 되면은 딴 데서 눈이 터져가지고 다른 쪽 방향으로 나무가 나오겠죠. 네, 좀 잘라줄 필요가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,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으로서. 근데 원칙이 있죠. 나무는 자르면 나온다. 그 원칙을 적용해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르자. 이게 또 하나의, 그래서 이것도 요쯤에서 비슷한 나무의 크기로 자르겠습니다. 네, 얘도 너무 가운데서 너무 커. 그래서 생장점을 잘라버리듯이 자르겠습니다. 이 꼬치뽕 이거 한번 이제 이것도 제가 보기엔 나무 좀 저런 데다가 나중에 좀 더 덮어서 둑을 만들어 주든지 해서 뭔가, 예, 높이의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요. 아니면 틀에다가 가다서 심든지. 자, 요것도 약간 좀 도장지 같아요, 제가 보기엔. 요것도 좀 자르겠습니다. 잘라가지고 기존 나무하고 높이를 좀 맞추고, 얘는 자른 애들은 아까우니까 꼬지를 해서 자랄려나 모르겠지만 꼬지를 해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. 어디다 할 것이냐, 그것이 문제로다. 자, 요거는 어디다 해볼까? 여기다가 상토에다 하는 게 조금 좋은데. 그냥 뭐 여기다 하죠. 나무들은 다. 지금 여기 체리나무인데 나머지 블루베리도 있고 뭐 다 꽂아놨습니다. 복숭아나무니까. 여기 저기 뭐야, 보리수 나무도 있고. 살지 죽을진 저도 모르겠으나 뿌리가 나오면은 이제 옮겨서 밖으로 옮겨 심으려고 하는데, 지금 흙 자체가 축축하고 뿌리 내리기 좋은 환경인 것 같아서 일단은 꽂아 보겠습니다. 이렇게. 자, 또 한번 자를 만한 게 있나 한번 둘러보고. 여기 밤나무인데 이것도 방향이, 이렇게 안쪽으로 가면 어차피 방향이 적으니까, 하나는 얘도 좀 뭔가, 왜? 바람길을 막는 것 같아. 같아.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. 중간중간에 이런 것도. 네. 자. 갑자기 난데없이 그냥 또 이렇게 또 가지치기를 하게 되네요. 원래 그런 거죠. 항상 난데없이 하는 거예요. 예? 갑자기, 예, 확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. 자, 여기 보니까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, 마음에 안 들다기보다도 이제 이 자두나무인데 얘가 그래도 모양은, 오, 엄청 커. 이거 뭐 땡겨가지고 수영을 잡아줘야 될 것 같아. 예? 잡아줘가지고 약간 45도 기울기로 조만간 여기저기로 땡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. 되게 잘 자라요. 지금 막 쭉쭉 뻗어나가고 있어 지금 길이가. 요 복숭아 나무도. 이야, 잘라줄 게 없네요. 뭔가 자를까 하고 왔는데 잘라줄 곳이 없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그냥 아침부터 뭐 간단하게 텃밭 놀이터 풍경도 보고 또 보이는 대로 일하자. 네. 일을 이제 만들어서 한다기보다도 일이 일거리가 보이면 일하는 어떤 그런 구조로 이렇게 딱 이제 일을 합니다, 저는. 자, 여기도 이제 틀밭인데 지금 사업장에서 뜯은 2층 침대를
하나를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거치대를 설치해서 이렇게 쓸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. 저도 어떤 식으로 저게 여기도 지금 짐이 산더미인데 아유 버릴 거라기보다도 좀 정리를 해야죠. 당근마켓에서 좀 팔 건 팔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보여드리고 저는 또 사업장에서 일하는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또 제가 변화된 또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